뚜르르르. 와, 미쳤다. 이게, 와, 이거 밴딩 게이트 괜찮나, 이거? 이제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게 애플 역사상 가장 얇은 제품. 아, 무서워, 무서워, 못하겠어. 이런 거는 제리리그 에브리띵 형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애플 제품 구매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언박싱과 첫인상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의 128GB 모델이 없어지고 가격이 비싸지면서 아이패드 에어랑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구매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난 6년 동안 사용했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1세대 영상을 촬영하고 새로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 구매를 위해서 중고 판매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아이패드는 좋은 분께 잘 보내드리고, 이번에는 11인치가 아니라 13인치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1인치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3인치 쪽으로 손이 갔던 것 같아요. 11인치를 포기하고 13인치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저도 얼른 뜯어보고 싶으니까 언박싱 진행하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제품은 역시 애플 공홈에서 구매하면은 딱 올리면 제품 상자가 같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와, 잠깐, 박스도 얇은데, 이거? 와, 박스가 13인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얇고 가볍습니다. 예, 저는 512GB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13인치 아이패드 프로 M4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물론 셀룰러 제품이 좋은 것도 알긴 하지만, 저는 카페나 집, 아니면 어쨌든 와이파이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셀룰러 제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는 256GB였는데 512GB를 구매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진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작업도 아이패드 프로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256GB는 조금 용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애플 제품 언박싱 뜯는 소리는 언제나 경쾌해. 진짜 가볍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와, 미쳤다. 이게, 와, 이거 밴딩 게이트 괜찮나, 이거? 와, 진짜 가볍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게 애플 역사상 가장 얇은 제품. 상자를 보면은 이쪽에 카메라, 여기에는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디자인만 애플에서 했겠죠.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110V 돼지코 필요하고요. 20W 충전기를 넣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케이블이 약간 패브릭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흰색 케이블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페이스 블랙이라서 그런가? 검정색 케이블을 줬네요. USB C2 C입니다. 나머지 상자에는 안 들어있고, 아이패드 프로 설명서, 그리고 더 들어있어야 될게 없어. 스티커가 안 들어있습니다. 스티커를 사실 그동안 쓰진 않았지만, 있던 걸 줬다가 뺐으니까 약간 원가 절감 당한 느낌? 하지만 애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애플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회사가 원가 절감하는 걸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죠. 이 순간이 제일 좋단 말이야.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와, 진짜 얇고 가벼워. 디자인은 우리가 아는 그 아이패드 프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얇아진 만큼 내부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서 내부 강성을 예전보다 더 챙기면서 애플 역사상 가장 얇은 기기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카메라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달려있는데, 1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는 제품을 주로 가로로 사용한다는 전제로 이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후면은 얼핏 보면 듀얼 카메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싱글렌즈 구성이고, 1200만 화소 위상차 검출 AF를 지원하는 싱글렌즈와 3D 심도 스캐닝을 위한 라이더 센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38.99Wh가 탑재되어 있는데 40.88Wh 배터리를 탑재했던 전작 대비 살짝은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제품 두께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컬러는 실버, 스페이스 블랙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지난 아이패드 프로를 저는 실버를 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르게 느낌을 주고 싶어서 스페이스 블랙을 선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단품만 보자면 실버가 더 예쁜 것 같지만, 키보드 케이스 같은 거와의 조합 때문에 저는 스페이스 블랙을 선택했고, 스페이스 블랙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첫인상은 진짜 얇습니다. 2024년 밴딩 게이트가 다시 걱정될 정도로 정말 얇아요. 이거 분명 우리나라 언론사들 제리리그 에브리띵 같은 채널에서 이거 아이패드 부수면 그거 혼란 캡처해서 무조건 신형 아이패드 프로 내구성 논란, 애플은 끝났다, 애플 위기, 이런 그림이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런 두께입니다. 진짜 얇고 가벼워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이 아예 가벼움이 슬로건이었던 아이패드 에어보다 더 가볍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디스플레이에 LCD,
미니 LED가 아니라 OLED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두께와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OLED조차도 지금까지 갤럭시 탭이나 다른 태블릿들에 적용되어 왔었던 OLED가 아니라 애플은 이번 신형 아이패드 프로 발표에서 발광층을 직렬로 연결한 텐덤 OLED 구조를 채택해서 소비 전력도 줄이고 OLED의 최대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버닝 현상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게끔 출시를 했어요. 이번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애플은 울트라 레티나 XDR로 명명했거든요. 사실 이 레티나라는 이름은 2010년에 애플이 아이폰 4 때부터 공개했었던 네이밍인데 어느덧 14년이 흘러서 리퀴드 레티나 XDR, 슈퍼 레티나 XDR, 이제는 울트라까지 붙었네요. 얘네도 네이밍 센스 가만 보면 재밌을 때 많기도 해요. 너무 삼성만 까지 말자고요. 애초에 까는 게 이상하긴 해. 아무튼 당연히 지금까지 프로 라인업에서 지원해오던 120Hz 가변 주사율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와 트루톤, 돌비 비전 및 HDR10을 지원하고 DCI P3 생명력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패드 에어 대신 프로를 선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중 하나고요. 신형 아이패드 에어 자체도 보통 사용하기에 성능 스펙 차고 넘치고 확실히 웰메이드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노트북에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120Hz 주사율을 아이패드 에어에서는 빼버렸어. 이러면 태블릿 볼 때마다 역체감이 정말 심하거든요. 우리 아이패드 에어 잘 만들었어. 근데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뺐어. 아쉬워? 그럼 프로 사야지 라는 것이 애플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아무리 국내 언론사들이 애플은 망했다, 애플이 위기다 이러더라도 애플이 아직까지 이러한 치사한 끔나누기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 네이버 뉴스에서 댓글 2만 개씩 쓰시는 분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애플이 망할 날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펙은 뭐 말할 것 있나요? 애플 실리콘 M3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맥북보다 먼저 아이패드 프로에 M4칩이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작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M1 아니면 M2 정도의 스펙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사실 그 정도면 아이패드가 아니라 테클라스트나 레노버패드 같은 거 구매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언제나 모든 방면에서 항상 합리적인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패드가 사고 싶으면 사야지. 필요가 없더라도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애플의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 그게 납득 안 되고 싫다면 아이패드병 걸린 사람들을 욕할 시간에 필요도 없는 걸 사게 만드는 애플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애플은 아이패드로 끊임없이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산성 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크리에이터들이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제 작업에서 아이패드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프로 라인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부터는 애플이 예전부터 알게 모르게 힘써오던 NPU 뉴럴 엔진도 이제 시장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점차 전면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AI 하고 있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다 라는 메시지 느낌일까요? 애플의 온디바이스 AI로 무엇을 유의미하게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있을 WWDC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실수로 전원을 켰는데 배터리는 95%인 상태로 왔고 아 역시 광활하고 넓어요. 진짜 이쁘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가장 훌륭한 건 디스플레이겠죠? 맥북으로 주로 영상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를 구매한 것만으로도 아주 질 좋고 훌륭한 작업용 HDR 보조 모니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인치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14인치와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이즈 차이가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도 맥북이랑 얼추 맞출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애플에서 내일 모레 온다고 했는데 애플펜슬 프로가 도착했습니다. 요것도 함께 뜯어봐야 되겠어요. 애플 펜슬 프로라고 적혀있네요. 아마 페어링 방법은 그다지 어렵지 않겠죠? 이거를 붙이면 오, 애플 펜슬 프로 시작하기, 스퀴즈, 제스처, 손글씨, 간단한 스크린샷, 퀴즈를 시도해보기, 화면 위에 둔 다음 오오오! 아! 와 이거 그 맥북의 트랙패드 같은 느낌의 그 딸깍거림이 느껴지네요. 아 이게 유튜버분들이 왜 극찬했는지 알 것 같다. 이게 저는 사실 영상만 보고서는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 주기만 해도
이게 나오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직관적이네. 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손글씨는 뭐 원래 되던 거고 인식률은 좀 좋아졌나? 제가 글씨를 진짜 못 써서. 네 뭐 넘어갑시다. 딱 오픈하자마자 배터리는 19% 사용법은 오오오 잠깐만 이거 왜 진동이 나지? 아 배터리가 없다고 진동이 울리고 있구나. 지금 배터리가 18%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다고 진동 알림이 떠. 와 이거 가격 오를만 했다. 네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가지고 애플이 너무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되는 가격입니다. 아 이거 되게 좋아. 이거 진짜 직접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거는 모를 것 같아. 세게 지면 자동으로 실행돼서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이건 진짜 만져보고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언박싱과 첫인상 리뷰 진행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아이패드 프로 13인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얇은 것 같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아 무서워 못하겠어. 이런 거는 제리리그 에브리띵 형님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